여러분, 제가 오늘은 단 1초 만에 비듬 샴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비듬입니다. 비듬. 뭐, 비듬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비듬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옷 입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막 이렇게 더러운 거 떨어져가지고, 괜히 막내 옷을 계속 하루 종일도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털게 되고, 신경 쓰이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성품, 비듬 관련 샴푸, 비듬 제거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사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듬 관련 제품을 사기엔 어떤 것도 사야 되고, 어떤 거를 골라야 되고, 이런 게 고민이 되게 많은데, 내가 평소에 쓰는 샴푸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제품까지 구입하면 진짜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 1초 만에 내가 쓰는 기존의 모든 샴푸에다가 비듬 샴푸로 바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일반 샴푸가 1초 만에 비듬 샴푸가 되는지, 자,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쓰는 이런 샴푸를 한번 정도 쭉 짜세요. 원래 쓰는 것만큼. 그러신 다음에 바로 정답은 베이킹 소다입니다. 베이킹 소다. 요 베이킹 소다를 한 숟갈을 샴푸에다가 착 넣은 다음에 이렇게 섞어 주세요. 굳이 우리가 머리를 감을 거기 때문에 다른 데도 섞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머리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얏! 자, 여러분, 이 상태로 한 2분 정도 이 상태로 가만히 둔 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비듬, 각질을 불린 다음에 다시 머리를 감아주시면 돼요. 아, 깜짝! 자, 잘 보셨나요? 이처럼 베이킹 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샴푸랑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비듬 성분을 없애주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비듬 성분을 불려서 녹여준다고 표현하는 게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비듬 제거가 되면은 모발도 건강해질 뿐더러 두피 건강도 좋아지면서 탈모 관련도 정말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이킹 소다는 내가 쓰는 샴푸 제품 어느 곳에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따로 돈 주고 뭐 비듬 관련 샴푸 뭐약뭐 이런 거살 필요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 베이킹 소다 샴푸 같은 경우를 10일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감아가지고 주기적으로 두피 건강, 이런 각질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머리, 두피에 만약 상처가 있으면은 이 베이킹 소다를 쓰면 오히려 따갑고 안 좋은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머리가 상처 없이 좀 깨끗한 상태에서 사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1초 만에 베이킹 소다로 비듬 샴푸 만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